지금 싹대를 하나 봤습니다. 네, 싹대가 엄청 크군요. 네, 자, 이게, 싹대가 이탈이 됐는지 안 됐는지는 정확하게, 일단 도라지를 채취를 해 봐야 알겠습니다. 다시, 참, 싹대도 이쁩니다. 일단 채취해서 한번 다시 한번 영상을 올리겠습니다. 네, 다 채취했는데, 아, 땅이 얼어가지고, 끌어먹었어요. 에이. 자, 도라지는, 오래 먹은 도라지인데, 땅이 너무 어렵네. 아이고, 조금만 쉽습니다. 도라지 싹대입니다. 싹대가 두 개가 보이시죠? 자, 이걸 한번 제가 멋지게, 어우, 여기 경사가 엄청 가파른데요. 한번 멋지게 한번 켜보겠습니다. 앞에서는 개가 짖네요. 개가 짖어요. 한번 열심히 한번 켜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도 도라지 캐러 왔는데요. 지금 한뿔 캐가지고 지금 채취를 했는데 바위에서 바로 얹어가지고 있는 거 그냥 캤는데 그냥 주신 것 같아요. 참 제가 잘 캐들 못하는데 잘 캐려고 하지도 않았는데 그냥 바위에 얹혀가지고 그냥 주웠습니다. 주웠어. 야, 참 완벽하게 뿌리까지 다 캔 것 보면 참 이쁩니다. 이뻐. 또 좋은 게 있나 한번 채취 영상을 찍어서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오늘 도라지 팥을 만났나 봅니다. 이렇게 싹대들이 많고 이렇게 시방도 달려 있고요. 여기도 있고, 자, 여기는 시방이 몇 개냐? 4개, 5개가 달려 있네요. 자, 시방이 5개. 자, 얘도 한 2개 달려있죠? 도라지가 많습니다. 오늘 여기서 한번 열심히 한번 켜보겠습니다. 사령탭입니다. 이게 과연 도라지일까요? 잔대일까요? 싹대가 어마어마합니다. 이야, 싹대 크다. 이야, 싹대가 어마어마하네요. 자, 한번 또 켜보겠습니다. 싹대가 굉장히 큰 놈이 하나 있습니다. 싹대가 하나, 긴 게 하나 있고, 도라지가, 이거, 자, 이거 목도라지가, 하나, 싹대를 하나 발견했는데, 목도라지네요. 매듭도 좋고, 한번, 채취해 보겠습니다. 목도라지를 하나 캤습니다. 했는데, 오늘 처음으로 캔 건데, 밀을 못 살리고, 야, 이쁜데, 밀을 못 살리고, 잘래 먹었네. 바이트에 박혀서 어쩔 수가 없어요. 잘래 먹었습니다. 아깝다. 네, 다음에 하나 더